네, 오늘 불타는 금요일에서 박 선생님이 굉장히 좋은 뉴스도 준비해 주셨고요. 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으로 저를 조금 당하게 만들긴 했지만 굉장히 저는 임팩트 있고 좋은 뉴스 아주 날카로운 감동적이었습니다. 질문 준비했습니다, 제가 오늘. 아, 체폭을 당하시킨 우리 박 네, 선생님, 오늘 저 예리한 틈새공약 질문. 들어갑니다. 네, 우리 또 글로벌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분이죠. 우리가 정말 많이 기다렸던 분입니다. 네, 1부 순서 적기 장혜성 팀장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아까 박 선생님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왜요? 피날레라고 하셔가지고 바로 제가 코를 막았잖아요. 피날레 코 때리는 줄 알고. 죄송합니다. 네. 조금 약했죠. 네, 요거 좀 약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아까 보니까 익스피디아 실적 잘 나왔더라고요. 아, 네. 네, 저기 미국에 익스피디아가 있으면 또 우리는 EPD와 신PD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맞아요. 네. 오늘은 역시 나 중이랑 중에서 해야 되나 봐. 나 어떡하냐. 형 중수차인 것 같아요. 그런가 봅니다. 오늘 또 금요일이니까 조금 저기 브리핑 조금 하고 네네. 또 제가 평소에 월요일만 나올 때는 좀 드리고 싶었는데 못 드렸던 얘기 좀 드릴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네. 또 금요일답게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중국 간단히만 좀 볼게요. 네. 중국 뭐 다 안 좋죠 오늘. 다 안 좋습니다. 중국도 뭐 상해 종합도 0.66% 빠졌고 심천도 한 1.55% 빠졌고요. 그리고 뭐 항생도 0.29 좀 덜 빠지긴 했지만 항생테크도 1.51% 빠졌습니다. 그 어젯밤에 네. 1월 이제 중국의 유동성 지표 나왔었거든요. 네. 뭐 M2 신규 위안화 대출, 신규 사회융자 총액 이런 것들이 다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이게 사회융자 총액은 이제 위안화 신규 대출에다가 외화 대출, 그다음에 뭐 회사채, 신탁 회사 대출 그다음에 증권이나 보험 융자 뭐 이런 거 합쳐서 얼만큼 이 이제 뭐라 그러죠? 유동성이 중국이 증가하느냐 이런 건데 이게 다 좀 잘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어쨌든 당국이 다 조절하는 거니까 유동성을 네. 계속 풀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역시나 경기가 상당히 안 좋다라고 또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동성 완화가 예상은 되지만 중국 증시 또한 여러 가지 지금 겹 악재에 뭐 둘러싸여 있습니다. 미국은 때리고 있고 네. 내부 경기는 안 좋고 또 여전히 뭐 규제 발목에 좀 붙잡혀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 이게 이제 이 유동성에 의해서 돌파가 될지 이런 것도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중국 증시 유동성에 맞춰서 좀 지켜봐야 된다. 자 이렇게 되고 미국 증시 한번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 선생님이 정리 잘 해주셨어요. 어쨌든 우리 어제 정말 물가 때문에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어른들 얘기 하나 틀린 게 없어요. 네. 물가에 가지 말라고. 그렇죠? 물가 조심해야 돼요. 네. 이걸 어떻게 살렸어요? 물가를? 진짜 대단하시다. 예, 그래가지고 어쨌든 뭐 몇 프로 나왔는지 다 정리가 되셨기 때문에 네네. 어제 사실 10시 반에 깜짝 놀랐죠. 아 이게 그렇죠. 발표되자마자 네네. 선물이 마이너스 한 1.9, 뭐 2%까지 급전 직하하더니 네. 이게 결국 나스닥 기준으로 한 1. 마이너스 1.81%로 시작을 했고요. 근데 장 초반에 풀전 플러스 전환까지 했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보니까 뭐 어쨌든 대기 매수세가 많다는 걸 또 보여주는 것도 있고 우리 또 바이든 대통령이 또 바이 신호도 좀 좋기 때문에 바이 신호. 예, 뭐 물가 결국 연말에 잡힐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결국에 뭐 IB들이 3월에 결국 50bp 인상 전망을 계속 나오면서 빠지기 시작을 했고요. 또 이 하락의 방점을 찍으신 분이 있죠. 우리 또 제임스 블러드 형. 그죠? 네, 뭐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블러디 형. 블러디 형. 불러도 대답도 없는 우리 블러디 형. 진짜 너무합니다, 요새. 나 미워할 거야. 네. 나 이거 원고 볼 때 나올 줄 알았어. 아, 그렇죠? 여기 뭐 나온다. 근데 지금 이게 카드가 패가 읽히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팀장님 어떻게 이제 사람들이 네. 다 제 뇌에 들어와 있고 댓글 보면 저보다 더 참신한 정말 아직이 훨씬 많더라고요. 아니, 예상이 다 돼요. 끝났어. 나 이미 이거 뭐다. 내가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블러드 우리 네. 형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 7월 1일 이전에 드라마틱한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네. 세 번 이제 3월, 5월, 6월 세 번 있는데 네. 이때 이 세 번 동안 1%를 올려야 된다. 그 얘기는 세 번 중에 한 번에 0.5% 올려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3월에 0.5%를 올릴지는 결정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뭐 전혀 유로가 안 됩니다. 3월이 아니면 5월이든 6월이든 한번 0.5%를 올려야 된다는 얘기 때문에. 아, 근데 0.5로 올리면은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만약에 시장에서 0.5 올릴 수 있다. 올릴 수 있다. 올릴 수 있다 하면은 0.5로 올렸을 때 파급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네. 그래서 이건 다 반영이 됐는데 어제 우리를 놀래켰던 건 이건 거죠. 긴급 회의 소집도 고려해야 된다. 이 긴급 회의라는 거는 과거에도 당연히 있었고 폴 볼 것들이 있었는데 일단 코로나 딱 발발했을 때 그 제로 금리 낮추는 그 과정에서 긴급 회의를 통해서 FOMC가 아닌데 금리를 팍팍
두 번 낮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 이제 올릴 때도 긴급 왜 있냐. 그만큼 급하다는 거잖아요. 네네. 이 얘기를 제임스 블러드가 하면서 이제 시장에 충격을 줬어요. 왜냐면 다른 시나리오는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시장에 반영이 돼 있다고 보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오늘 우리 장중에 시장이 더 밀린 이유 중에는 2월 14일 날 FOMC 미팅이 있다더라. 뭐 이런 얘기가 돌면서 더 빠졌죠. 이거 뭐 오늘 아마 박현선 차장님도 정리를 해주신 내용인데. 네. 근데 그 FOMC의 이런 미팅은 한 달에 두세 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긴급 회의가 아니고 예정된 그냥 미팅이었고 이분들이 진짜 분기에 두 번만 만나서 그런 고액 연봉을 받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 일상적인 미팅이 잡혀 있는 게 2월 14일은 맞기 때문에 물론 그때 또 갑자기 긴급하게 금리를 올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것을 위한 미팅은 아니다라고 네. 좀 해명이 되고 있고요. 네. 이 제임스 블러드가 올해 투표권이 이제 있어요. 올해는 이게 순환 보직이잖아요. 지역 연은 총재들은 그리고 굉장히 영향력이 큰 이유가 이 형이 비둘기와 매를 넘나든단 말이에요. 매둘기예요, 매둘기. 그래서 제가 한번 방송에서 실수로 비와 매둘기라고 한 적 있어요. 그래가지고 비와 매둘기. 그래서 어쨌든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매, 항상 비둘기인 분은 그런 분들보다 또 약간 영향력이 있는 거죠. 바뀔만 해서 바뀐 거고 지금까지 이 블라드의 생각의 변화대로 진짜로 흘러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 제일 먼저 아 이거는 아니다. 갑자기 우리는 긴축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걸 제일 먼저 이제 그 비둘기에서 매로 제일 먼저 바꿨고 네네. 이 사람이 얘기한 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항상 이 제임스 블러드가 깃발을 꼽는 대로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또 우리 블러드 형 깃발 좀 너무 세게 꼽지 마. 나 깃발이요. 그래서 우리 블러드 형 정말 무서운 형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채권 시장이 어떻게 흘렀느냐 뭐 네. 주식 시장에 다들 아셨듯이 2년물이 하루에 0.21%가 올랐어요. 네. 이것도 13년 만에 일이라고 하고요. 네. 1.56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10년물은 당연히 2% 넘은 거 보셨을 거고요. 네. 근데 다만 2년물이 더 빨리 오르다 보니까 10년물에서 2년물을 뺀 장단기 스프레드가 0.45%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거 역전되면 아시죠? 경기 침체 신호로 우리가 보고 있는 거. 그래서 차라리 2년물 올라가면 사실 10년물도 더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10년물 정체되고 2년물 올라가서 이거 뒤집히면은 그건 이제 경기 침체 신호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는 금리는 빨리 올릴 것 같은데 경기는 그렇게 안 좋아질 것 같다라는 걸 좀 반증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채권 시장이랑 우리 또 CME Fed Watch 이거 아침에 그 이항일 교수님 계속 보여주시는 거 보면 3월에 0.5% 올리는 거 6월까지 1% 올리는 게 거의 100%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은. 시장은 이미 반영을 하고 있다. 그 정도까지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IB들이 올해 금리 인상을 이 물가지표 나온 이후로 대부분 다 7회로 다시 다 인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원래부터 7회를 주장하던 것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거든요. 얘네는 3주 내에 긴급회의로 금리를 인상할 확률이 25%까지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긴급 회의로 금리 올리는 게 정말 가능하다라고 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은 놀랐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하지만 이렇게 돼버리면은 시장은 긴급 회의 인상조차도 일단은 면역 주사를 오늘 좀 맞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놀라운 물가는 맞았죠. 어쨌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저희 이제 신성장 네. 아, 그 오늘요 제가 다른 것도 있는데 네네. 좀 소형 성장주들 물려보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고 어제 보니까 우리 또 박 선생은 소파에 또 물려 있어가지고 아, 저 29, 아 이제 32% 됐고 그 저 덩치도 크신 분이 좀 파이도 대자로 드세요. 그래서 대파이 사야 되는데 소파이 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소형 성장주들 많이 물린 분들이 있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이라도 팔아라는 이제 뭐 국내 전문가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의견들도 많이 있는데 자 제가 신성장 산업에서 이제 소형 성장주를 투자할 때 좀 원칙 두 가지 제가 생각하는 거 하나는 내 것으로 소화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2차 웨이브를 좀 노려보자. 네. 이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 얘기를 하기 앞서서 이 소형 성장주라는 거는 포트의 메인으로 들어가시면 안 되고 항상 실패하더라도 포트에 큰 기스가 나지 않는 수준에서 넣는 게 바람직하다는 걸 먼저 좀 전제로 깔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뭐 지금이라도 팔아라, 피해라, 절대 매수 접근하지 마라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종목별로 선별을 해야 된다. 특히 사는 거야 천천히 해도 되겠지만 물려있는 분들은 한번 고민을 해보고 액션을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뭐 금리 인상이나 이런 걸 보면 소형주들이 이런 성장 소형주들이 힘든 구간인 걸 맞긴 맞아요. 근데
이런 건 있습니다. 그런 전문가들이 아 이제는 소형 성장주 봐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는 이미 이들이 저는 많이 올라 있을 이미 많이 올라와 있을 때 그런 말씀들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당장 올 것 같지는 않더라도요. 그래서 이게 딱 오르기 전 부분에 사면 되지 않겠냐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거는 만화 같은 얘기다. 실전 매매에서는 절대로 그게 정말 운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뭐 더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자, 본인이 확신하고 이게 맞는 종목이라고 생각하면 시간은 좀 걸릴지언정 좀 각오하고 버티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게 모든 종목은 아니겠죠? 네. 그래서 이게 보통 어떤 이제 신성장 분야에 대해서는요. 그 업계 종사자가 아니라면 이게 초창기에 우리가 인지하고 관심을 가지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겠죠. 보통 이게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기 시작을 하고 약간 어느 정도 시세로 또 폭발할 때 아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인지하게 되고 그때 관심을 갖게 되는 거는 우리 일반 투자자로서는 어쩔 수 없는 숙명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업계 관계자가 아니라면 그건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래서 시세가 분출할 때 관심은 가지만 이때 접근하지 말고 물론 이제 지난 얘기지만 이게 2차 웨이브를 기다리자. 이게 저는 엄청나게 뼈저리게 그 깨지면서 얻은 저의 이제 교훈이었거든요. 2차 웨이브요. 네, 2차 웨이브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이게 뭐냐면 처음에 이제 막 그런 신성장 분야가 나와서 종목들이 올라갈 때 이게 끝없이 갈 것 같지만 이 기대감으로 오른 시세는요. 분명히 되돌림이 있습니다. 되돌림 조정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지금 조정이 지금 왔잖아요. 네. 그죠? 이게 금리 인상이 없었더라도요. 그리고 언택트에서 리오프닝으로 바뀌지 않았더라도 이런 게 없었더라도 되돌림 조정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항상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만약에 이 산업이 분명히 내가 생각했을 때 되는 산업이고 이 기업은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라면 분명히 이게 2차 웨이브가 온다. 그 대신 그 전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치고 2차 조정이라 2차 웨이브라는 건 2차 랠리가 한번 온다는 거죠. 2차 랠리. 예, 근데 그게 뭐 바로 온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테슬라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작년도 초반에는 한 900, 800 한 후반 찍고 500달러까지 떨어지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다만 2차 웨이브가 한번 왔잖아요. 근데 그 혹시 제가 궁금한 게 확 쳤다가 다시 제자리로 가는 종목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잡주 진퉁이 아니었던 거지 그런 거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지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따가. 네. 그래서 이게 보면은 2차 웨이브가 확실히 온다면 이 기간 가격 조정을 받고 기간 조정을 받는 그 어쩌면 지금일 수도 있는 이게 줍줍의 기회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도 해봐야 된다 생각하는데 하지만 아무거나 주워 먹으면 이제 탈라잖아요. 확신이 있는 분야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좀 기준을 잡아야 되는지 또 말씀을 이따 드릴게요. 네. 근데 이렇습니다. 자. 이게 다음번에 또 이런 일이 있을 때 당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강한 첫 시세 이후에 되돌림 조정이 없었던 대박주는 저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잘 한번 되돌아가 보시면 그러면은 내가 조금 늦게 이거를 찾았다 싶으면 일단 안 사는 거죠. 그죠? 그게 맞는 거고 자 이게 되는 기업이 맞으면요 2차 웨이브는요 1차 전고점을 뚫고 올라갑니다. 되는 기업이면 보통 그래요. 그거를 좀 아시면 될 것 같고 문제는 뭐냐? 문제는 뭐냐면 이 투자자들 간에 인내력이 다들 다르시다는 겁니다. 인내력이 지금 여기 그렇죠.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댓글 다시는 분들 중에서도요 그런 분들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조정기가 왔을 때 특징이 뭐냐면 오히려 약간 흥분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돈이 더 없나? 이렇게 좋은 기업이 더 가야 되는데 이때 더 주수를 늘려야지 더 사야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 댓글에도 그런 것들을 읽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정말 나중에 정말 부자 되실 거예요. 그런 마인드를 내가 그 종목을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분들은 이런 거죠. 뭐 이렇게 추천을 받거나 소개를 받고 사신 분들은 못 견딥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죠. 뭐 손절을 하시거나 아니면 정말 고생하다가 본전 조금 넘어갔을 때 매도하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어서 이게 이제 그 이제 인내력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보통 전문가분들이 공부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인내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 종목에 대해서 확신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은 팔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어중떠중하게 갖고 가는 거는 너무 괴로운 거기 때문에 내가 확실한 종목이면 사실은 50% 빠졌더라도 내가 어디 숨겨놓은 돈 없나 이게 돼버리면 그렇게 힘들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래서 이게 바로 안 오를 수도 있고 심하게 빠졌다가 갈 수도 있는데 갈로면 분명히 간다는 겁니다. 물론 내가 생각하는 게 다 가진 않겠지만 내가 확신을 갖고 있으면 근데 그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버티고 만약에 더 살려면 그거는 사실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그 좋은 종목을 소개받아도 공부해서 내 걸로 소화되지 않으면 그 시세를 끝까지 못 먹는다. 이 생각이 있고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게 그냥 그 내가 산 기업에 대한 여러 뭐 펀더멘탈 아니면 뭐 재무나 기업에 뭐 대한 모든 것. 모든 것. 그렇죠. 아. 적어도 내가 네. 이건 확실히 알아야 된다. 그렇죠. 아, 이걸 버티려면 적어도 몇 년간 뭐 몇 네. 몇 년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네. 이거를 버티고 올라갔을 때 끝까지 이거를 먹으려면 그 기업에 대한 모든 걸 알고 있어야죠. 적어도 걸.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라면. 그래서 이거예요. 산업을 믿던지 아니면 기업을 믿던지 아니면 이걸 추천해 준 사람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사람은 못 믿잖아요. 그렇죠. 믿어도 안 되고 사람은 실수투성이니까요. 사람 믿어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확신하지 않으면 아무리 대박주를 추천받아도 의미가 없어요. 끝까지 못 들고 가거나 흔들릴 때 좀 탈리가 나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물려 있는 그 소형 성장주가 있으시다면 그죠? 저는 사실 소파이는 제가 대충밖에 알아서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해서 조언을 네. 못 해드리겠지만. 이겁니다. 결국에는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딥하게 공부를 좀 해보셔야 된다. 그래서 아 공부를 해봤더니 야 이거는 말도 안 되게 빠진 거야. 확신이 들어. 그럼 더 사야죠. 그죠? 그 중간은 없는 겁니다. 그럼 더 사야 되는 거고 아 정말 딥하게 공부해봤는데 아니다 싶으면은 그럼 바꿔야죠. 아무리 떨어졌어도. 오히려 왜냐면 지금 정말 좋은 종목들도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액션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본인이 공부해서 확신을 갖고 분류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도와드려봤자 어차피 생각이 또 바뀌실 거니까. 그래서 네. 전문가가 틀릴 수도 있고 맞더라도 한참 뒤에 맞으면은 그거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요. 가장 짜릿한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나는 맞다고 확신하는데 다들 아니래요. 근데 결국에 내가 맞았어. 이럴 때가 제일 짜릿합니다. 그게 잭팟이죠. 진짜 많이 올라갑니다. 그런 게. 맞아요. 그렇죠? 대표적인 예가 테슬라나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10년 전, 5년 전부터 들고 있던 분들 아니겠어요? 맞아요. 남들은 아니라고 할 때 네. 들고 있었을 때. 그래서 모든 투자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만 포트의 일정 부분은 그런 투자도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일정 부분은. 남들은 다 아니라고 하는데 내가 그 대신 내가 맞다고 확신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게 정말 눈에 보여지는 실적이 가시화가 되면 사도 되지 않냐라고 조언들도 많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무관심한 분들은요 가시화돼도 못 사요. 이건 제가 정말 장담합니다. 저 갑자기 생각났는데 요즘에 다들 아니라고 하는데 그런 게 있나? 뭐가 있을까요? 다들 아니라고 하는데 다들 아니라고 소형 성장주 다들 아니라고 하잖아요. 욕을 많이 먹는 종목 너무 많이 있죠. 그냥 지금 당장 돈을 못 버는 기업들은 지금이라도 팔아라는 조언이 국내 시장 전문가들도 다들 하고 있는 조언이에요. 다들 이거 다 아니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중에서 분명히 몇 개, 물론 다는 아닙니다. 네네네. 다는 아닌데 분명히 몇 개는 네. 나중에 정말 빛을 발할 텐데 그냥 이 쓰레기 더미에 같이 버려지는 종목도 있을까 봐 저는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뭐 한두 개겠습니까? 지금 뭐 가치주 아니고 돈 못 버는 거 아니면 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확신이 들면은 쌀 때 사놓고 시간을 투자하는 게 맞는 거죠. 그 대신 제발 다음번에 다시 한번 랠리가 왔을 때도 과열됐을 때 막 흥분해서 쫓아가지 말자. 이것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확신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역시 이게 포트의 메인으로 보시라는 건 절대 아니다. 경쟁력을 좀 판단하는 방법은요. 이건 제가 스타트업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요 얘기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네. 왜냐하면 이분들은 더 심하죠. 모아님은 도잖아요. 이분들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스타트업 투자하시는 분들이 세 가지로 분류를 하거든요. 네. 하나는 시장 기술 인물이에요. 시장은 뭐냐면 인물. 이 시장이 너무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기 때문에 대충 내가 잘못 찍어서 5, 6등을 찍더라도 같이 올라가는 산업이면은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네. 너무 폭발적인 시장이 보이는 네네. 산업의 기업이면 기술은요 정말 이 산업이 엄청 커질지 모르겠지만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어서 얘가 그런 마켓쉐어를 많이 뺏을 것 같은 회사다. 근데 이거는 좀 실패할 확률도 좀 있대요. 내가 혹시 이런 기업인지 또 보자는 거죠. 누가 딴 사람이 기술을 치고 들어오면은 지는 거니까 인물은 뭐 다 아시다시피 창업자를 보고. 스타트업을 많이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요. 요 세 가지를 보셔서 아, 이 세 가지 기준에 부합을 하는가 내가 지금 물려있는 중소형주들이 그렇게 한번 또 점검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사실 시장의 변동성이 큰 국면이다 보니까 투자자분들 고민 많을 수 있는 점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나눠주신 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 오늘도 적기 선생님의 그 열정이 느끼시는 내용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어떠셨나요? 아, 저는 오늘 일단 공부를 해야겠다. 아, 내가 진짜 물린 종목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나? 정말 깊게
물론 제가 봤던 건 제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는 봤다고 해서 내가 공부를 한 거라고 착각을 하는. 예. 그러니까 나는 다 안다. 하지만 또 그게 아닌 또 뭔가 이제 더 크게 봐야 되니까 이제 그런 시야를 보려면 더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느 수준까지냐면 네. 아 이거 결국 올라갈 거니까 나는 지금 뭐 30% 빠졌어도 걱정 안 한다 정도가 되면 공부가 된 거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뭐 어쨌든 일주일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했는데요. 제가 어쨌든 다음 주부터는 다시 월요일의 남자로 돌아갑니다. 월남이로 돌아가는데요. 아. 그래서 여러분 저랑 싸우시면 네. 되게 맛있어집니다. 월남쌈이니까 네. 마지막에 제일 괜찮았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합격성 드리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도 네, 오늘 자, 시간 관계상 자, 오늘 미래에셋증권 장혜선 팀장님은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뵙도록 하고요. 오늘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불타는 금요일 적기 장 선생님께서 굉장히 또 열정적인 내용 전해주셨는데요. 아마 종목의 변동성이 커지는 국면이다 보니까 다들 고민이 굉장히 많은 국면에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장혜성 팀장님의 아이디어에 저도 약간의 개인적인 의견을 더하면 우리가 투자자로서 시장에 참여할 때는 시장의 속성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으면 언제나 도움이 됩니다. 시장은 언제나 실제로 펀드멘탈의 변화보다 그 주가 변동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게 일반적이고요. 이제 월가에서 그런 변동성을 표현하는 유명한 격언 중에 하나가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인기 투표에 가깝고 장기적으로는 저울에 가깝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 말은 시장 이슈가 되는 종목은 실제로는 그 가치보다 굉장히 비싸졌다가 굉장히 싸졌다가 변동성이 커지기도 하고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그 가치에 수렴하게 된다는 의미인데 우리가 흔히들 뭔가 유명 연예인 새롭게 데뷔했을 때 단기적으로 인기를 얻으면 뭐 사실 그렇게 헤지가 없는 연예인도 굉장히 폭발적인 인기를 얻지만 반짝 스타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에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고 어떤 섹터 이유, 어떤 인기, 핫함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슈가 나오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가치에 수렴한다는 점을 봤을 때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밸류에이션에 기반한 투자가 더 건강한 투자일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시장의 인기, 시장의 트렌드를 좀 예민하게 감지하는 매매가 유용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1부 마치고요. 네.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리모컨입니다. 아, 네. 네. 자, 네. 자, 여기까지 하고 광고 보고 오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아, 요즘 장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많이 버는 것보다는 어떻게 덜 잃느냐, 아니면 잃지 않는가, 이런 거를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 물론 돈도 벌기는 벌어야죠. 이 전략들을 따르면은 장기적으로 복리 10에서 15% 정도는 버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 강의에서 집중적으로 자산 배분과 마켓 타이밍을 다룰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글로벌 ETF를 통해서 할 수 있는지 바로 실전에 적용할 수 있도록 어떤 ETF를 어떤 이유로 언제 사고 언제 파는지도 같이 알려드릴 겁니다. 이 전략을요, 직접 ETF를 사고 파시면서 직접 구현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그거 말고도 자동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동매매 이용권을 같이 드리고요. 네, 그리고 제가 거인의 포트폴리오의 저자 아닙니까? 그 책도 같이 드립니다. 그러면 그걸 하시다 보면은 아, 이거 굉장히 재밌다. 나도 나만의 전략을 만들고 싶어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백테스트 이용권도 같이 선물로 드립니다. 퀀트 투자라고 하면은 그거부터 벌써 아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 강의를 보시면은 이게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아주 명확하게 처음부터 기초부터 잡아드리고 특히 직장인들한테 가성비가 가장 높은 투자라는 거를 아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네, 강원국이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예! Yeah!